강릉구 야구부가 빠르게 성장해온 비결, 그곳엔 감독과 학생들의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바로 꿈을 위해 흘려준 뜨거운 땀방울 덕분이었는데요. 아직은 어린 아이들, 힘들진 않았을까요?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. 그냥 어느 정도 할 정도만 하고 있고요. 생각 외로는 좀 덜 힘든 것 같아요. 네. 네, 웨이트는 야구선수한테 가장 필요한 운동이고, 웨이트를 하면 타자는 뭐 비거리를 늘릴 수 있고 투수는 구속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의 곁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코치들이 있는데요.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? 대견하죠. 대견한 게 이제 애들이 시합 나가가지고 장타도 치고 공도 좋아지고 하는 모습 보면은 이쁘죠. 네,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이쁘죠. 열심히 한 만큼 애들이 보답을 받으니까. 체력 단련 중인 학생들 사이 배트를 휘두르는 학생도 보이는데요. 광주 제1고와의 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한 2학년 노성민 학생입니다. 쉬는 시간에 틈틈이 거울 보면서 스윙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. 연습했던 게 대회 좋은 결과로 나와서 되게 뿌듯하고 기분도 좋았고, 이렇게 더 앞으로 매일 열심히 해서 다음 대회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쉼 없이 달려왔기에 더욱 간절했던 꿈. 그러나 아직은 이룬 것보다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아이들인데요. 오늘도 아이들은 함께 훈련하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.